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새소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맞이해서 목사 임직을 받으신 분들, 또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와 포럼은 상당히 뜻있는 행사하고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Pray for the Israel. May God bless and protect Israel. 시편 122편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경배 박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의 주제를 아까 제가 참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가슴이 저미도록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6살 때 북한 공산당은 인민군을 앞세우고 소련 탱크로 우리가 고요하게 잠들고 있는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했어요. 파축지세로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며칠 만에 부산만 남겨놓고 다 유린하고 점령했죠. 저는 뭐 또 피난 가고 방공으로 숨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납북되다가 정말 탈출을 해서 오셨죠. 못하셨으면 저를 참 비참하게 자랐겠죠. 10월 7일 불과 한 달이 안 되네요. 오늘이 4일이니까 하마스는 조용한 이스라엘에 뭐 이건 박격포가 아니고 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우리 저 4,50층짜리 빌딩이 그냥 날아가는 몇 개가 날아가는 미사일 500발도 아니고 5,000발을 쐈죠. 정말 공산당이나 이 정말 무슬림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극단주의자 무슬림 중에서 말이죠. 이 하마스 북한 공산당이나 저 소련 공산당이나 중공 공산당이나 똑같아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중동의 좀 하마스와 같은 그런 무리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셈의 후손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욕단의 후손이 이스라엘로 중동으로 또 대한민국으로 극동으로 참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한국의 역사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죠. 맨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또 옆길로 나가고 얻어맞아야 다시 오고 또 회개도 철저하게 잘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목전에서 정말 진행 중인 전쟁이고 우리 총알을 장진한 총에 방아쇠의 손가락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군이 완전히 변하면서 1988년도에 24회 올림픽이 열렸죠. 그 전에는 아주 극빈국, 개발국을 거쳐서 이제 막 산업화에 첫발을 디디는 때에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발전을 봤죠. 건국이 뭡니까? 정말 2조 500년, 수천 년 만에 발전을 할 그 계기가 올림픽이었죠. 근데 20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후입니다. 그때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 세계 무역 박람회를,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개최하게 될 것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이 월드엑스포는 부산에서 조직위원회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신청을 했고요.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100여 개 국가가 넘는 나라들이 신청을 했는데 투표로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130개 국가의 투표에 의해서 이태리와 사우디 리야드, 한국 부산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태리는 탈락하고 사우디하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겨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앞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 탁월한 정말 참 탁월한 외교 능력과 그 노력을 해가지고서 지금 직접 개최국을 한국으로 우리가 지원한다, 지지한다, 투표하겠다 한 나라를 41개국 이상을 받아왔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 정말 세계 최고의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이건 뭐 공식적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평점을 줘도 그래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도 그냥 수시로 외국을 나가고 개최국들을 순회하고 지금 득표 활동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3억 4,30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5억 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국력이옵시다. 그리고 참 지혜로운 것이 월드엑스포가 열리면 5억 불, 50억 불을 지원해도 끝도 없어요. 2030년에 개최되는 월드엑스포는 관람객이 3,480만 명이옵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면은 대개 몇만 명에서 10만 명, 최대 20만 명, 30만 명까지 관람을 한 대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300만도 아니고 3,480만 명이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올림픽이나 엑스포는 대개 20일, 20며칠이죠. 또는 16일, 20일. 근데 이거는 180일을 개최합니다. 생산 유발이 43조 원이요. 부가가치가 18조 원이고 아주 고급 인력, 50만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개최국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필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개최국 발표는 11월 28일 이달,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130개국이 마지막 심포지엄하고 투표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하고 한국을 놓고 투표하는데 한국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저께 목사님 울릉도 가서 울릉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새벽에 왔어요. 그렇게 하고 안양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께서는 약 한 달 전에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안양 본당에 모든 전교인 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교회에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안양 본당으로 오셔가지고 앉을 데가 없이 그 2030년 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발표 개최지가 부산으로 나게 해달라는 특별 성회를 개최하셨어요. 대한민국 부산에서 틀림없이 안 됐습니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부족한 제가 월드엑스포 국민 기구의 명예대회장을 맡게 해주신 듯이 반드시 하나님에서 반드시 부산에서 개최시켜 주시려고 아마 저 같은 거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